자, 오늘 주인공들을 소개해 줄게요. 이쪽은 도재이 변호사. 내 이름은 도재이. 3년차 국선 변호사. 아빠에게 버림받은 엄마는 미혼모가 되어 날 낳았다. 그런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손에 크게 됐지만 난 보란듯이 꿈을 이뤘다. 자, 여기는 윤혜미. 너는 마리엘라 호텔 알지? 직급은 팀장이지만 미모는 회장급. 윤혜미. 혜미는 마리엘라 호텔의 홍보팀장. 혜미의 엄마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드나드는 요정, 대성가게 사장입니다. 너 이거 방 샀어? 대박! 나 이거 사려고 했는데. 혜미는 우리 중 가장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지만 제일 솔직해서 믿을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다. 여기는 고유나. 유나 씨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나? 고유나.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서 센스가 넘친다. 내가 만든 거야. 대박! 어깨 둘러도 예쁘고 가방 손잡이에 묶어서 페이리를 써도 돼. 유나는 시크해 보이지만 뒤에선 우리를 제일 잘 챙기는 친구. 아니, 파스타 먹으러 가자. 우리 중에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화끈하고 의리가 있다. 여기는 오늘의 주인공.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유정이. 이 브라이덜 샤워의 주인공, 주유정. 유정인 영혼 문화재단 외동딸이다. 우리 중 가장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속 깊은 친구.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좀 아프다. 우리는 거침이 없었다. 넷이 모이면 귀하고 특별해지는 네잎클로버처럼 행운도 늘 우리 편일 거라 생각했다. 우리의 우정은 완벽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